안녕하세요. 새벽 감성 인프피 라디오입니다. 이제 제 유튜브의 정체성을 1인 라디오로 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퀸의 라디오 가가, 그리고 라디오 헤드라는 영국 락 밴드가 있거든요. 네, 그 밴드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헤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. 오늘은 퀸의 라디오 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퀸이라는 그룹은 영국 락 밴드입니다. 그리고 멤버가 4명이에요. 프레디 머큐리가 프론트맨으로 있고요. 싱어죠. 그리고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를 맡고 있었고요. 존 디컨이 베이스, 그리고 로저 테일러가 드럼을 맡고 있는 밴드입니다. 근데 이 로저 테일러가 1984년에 작곡한 곡이 라디오 가가거든요. 이 당시에 시대가 어땠냐면, 라디오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MTV, 영상의 뮤직비디오, 그 영상의 시대가 막 이제 부상하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 라디오 시대가 저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로저 테일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한 건데요. 당시 퀸은 약간 정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로저 테일러가 작곡한 라디오 가가가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. 퀸의 정말 대단한 점은 이 드럼을 치잖아요. 드럼을 치는데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. 곡 자체를 써냈죠. 그래서 이 분이 나중에 Kind of Magic이라는 또 곡도, 명곡도 만들어내게 되고, 또 존 디컨은 베이스인데, 베이스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분은 Another Dust One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. 그 곡은 베이스가 정말 생명인 곡인데요. 그 곡을 만들어내고요. 브라이언 메이도 여러 가지 작곡을 하고, 프레디 머큐리도 작곡을 하고, 그래서 정말 퀸 자체가 다재다능한 그룹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곡을 보면 라디오 가가잖아요. 라디오에 대한 노래예요. 라디오야, 가사를 보면요. 라디오야, 너는 언제나 나의 친구였다. 어렸을 때부터. 너는 힘이 있었고, 너의 전성기가 있었어. 그런데 아직 너의 최고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. 그러니까 힘내라. 라디오야, 어떤 사람들은 너를 여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는 상당히 흥겹습니다. 그 뮤직비디오도 찾아보시면 되게 약간 재밌거든요. 한번 보시면 제가 말하는 말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노래를 왜 떠올렸냐면,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. 영국에서는 성공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보헤미안 랩소디라든지 뭐 위일 라큐, 그 다음에 위아더 챔피언 이 정도로 CF에 삽입된 곡들이 유명해졌고요. 라디오 가가는 좀 잘 모르는데, 관심이 없으면. 근데 이 노래가 2018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전기 영화를 만듭니다. 퀸의 전기 영화가 나오거든요. 퀸이라는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담은 그 전기 영화가 나오거든요. 그 영화를 보시면 일반 버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싱어롱 버전이 있습니다. 싱어롱 버전은 이제 싱어롱은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. 물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팩트 체크는 안 됐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에 그 말씀드린 거고요. 정확한 팩트 체크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어쨌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요.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이 라이브 에이드라는 콘서트 장면입니다. 이 라이브 에이드는 아프리카를 돕자 이런 콘서트를 열게 되거든요. 그래서 구호, 기금 이런 마련을 위해서 세계 정상의 밴드들이 그 콘서트를 함께 열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퀸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강하게 있습니다. 혹시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주시면 됩니다. 스포일러입니다.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냐면, 라이브 에이드에서 퀸이 이제 라이브 에이드 전날에 퀸이 이제 에이즈 판정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 현실은 그 영화랑 약간 다르게 전개됐는데, 이제 영화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 에이드 전날에 알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, 그러면서 굉장히 자잘한 우울한 상태로 밴드들은 침울해 하죠.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일어나서 단상에 오릅니다. 밴드 전체가 오르게 되는데요. 그때 연주되는 곡들 중에서 라디오 가가 있거든요. 근데 퀸이 이 라디오 가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. 실제 콘서트에서도 그랬고요. 영화상에서도 그랬는데요. 이 노래를 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하기 위해서 박수 세례를 유도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라디오 가가라는 곡을 정말 신나구나, 멋지구나, 정말 따라 부르게 되는, 잘 모르는 사람도 그 후렴구가 되게 있거든요. 그 후렴구를 따라 부르게 되는
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이 라디오 가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가사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사가 보면 라디오야 넌 어떻게 지내? 어떤 사람들은 너를 여전히 아끼고 좋아한다. Someone still love you라고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. 보면 그게 나한테 한 말 같아요. 라디오를 위로하면서 또 그 싱어가 나한테 해주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너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. 너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힘내라고.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끔 듣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곡을 소개를 했으니까 사실 이 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 붙이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밑에 그 라디오 가가의 그 유튜브 그 주소를 올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라이브 에이드의 퀸의 장면 그런 것도 유튜브 검색하시면 요즘에는 다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검색을 해서 붙여놓을게요. 그러면 그 링크를 따라서 가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노래도 있었네.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 2018년도에 굉장히 흥행한 영화니까요.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고 또 이 라이브 에이드에서 했던 생 라이브 퀸의 생 라이브를 한번 그 열정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이 곡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링크 주소들을 찾아볼 거거든요.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한번 보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헤미안 랩소디 2018년 퀸의 전기 영화가 정말 괜찮거든요. 퀸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아 저랬구나. 물론 이제 영화니까 과장되거나 축소된 면들은 있어요. 근데 보시면 또 아 저렇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정말 안 아깝거든요.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다른 그 OTT 그거를 찾아보시면 있으니까요.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아무튼 오늘은 갑자기 제 유튜브의 정체성이 이제 라디오로 결정되면서 그 라디오에 또 한번 꽂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제가 퀸을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퀸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라디오헤드 이 밴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밴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의 중얼거림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